자, 그래. 오늘 이제 특강의 제목이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하는 것이고요. 자, 제 양력입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고대 심리학과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5년간 있었고, 지금은 대구와 경기도 양평에서 재은심리상담센터라고 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심리상담과, 그리고 줌으로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줌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교육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 없이 쭉 이야기, 강의를 해오다가, 최근에 제가 강의하던 파일을 묶어서 교재를 아직 정식 출판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간략히 만들어 봤는데,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교재를 만들어 냈습니다. 총 4권의 교재가 있는데, 요거는 각 3만 원씩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가장 큰 요점은 사실은 이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 위해서. 또 가족분들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노력으로 병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은 꼭 먹어야 되죠. 제가 약 먹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만 먹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마라 하는 거예요. 약은 꼭 먹어야 되는데 약 먹는 게 플러스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스로 할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제 교육의 초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전체 제목은 그렇게 되고요. 자, 크게 보자면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수용과 지원,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가족관계 개선과 대화법, 나아갈 길. 이렇게 총 5가지 소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 정신건강의학회가 권고한 3가지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두 번째가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세 번째,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 또는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하는 것인데요. 요 각각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치료, 소극적 의미의 치료예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제거하거나 또는 최소화시키는 것. 요게 치료고 두 번째가 재활이에요. 재활은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 재활,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건딱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업을 갖는 것. 돈 버는 직업이면 더 좋고, 아니면 돈은 못 벌더라도 자기 일을 갖는 것. 또 하나는 대인관계 잘하는 것. 이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주관적인 삶의 만족, 주관적인 행복,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삶이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요거. 요렇게 세 가지거든요. 치료, 재활, 리커버리.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리커버리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어요. 치료를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를 해라. 재활을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리커버리라는 이야기는 소개조차 거의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찌됐건, 자, 제가 볼때 근데 가족들도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자, 초발 가족들은 전부 다 치료만 생각해요. 처음에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는 게 애가 좀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또 화를 낸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상당수 가족들이 저거 사춘기여서 그렇겠지. 저거 뭐 학교에서 스트레스 좀 받나 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나 보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디서 화들짝 놀라느냐? 망상 이야기라고 환청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면 막 와해 증상을 보여서 아가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놀라는 거고, 아니면 조증이 떠가지고 막 하루에 돈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써재끼고 막 폭력이 나오고, 또는 뭐 이성관계가 막 난잡해지고 등등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야 이제 병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만 없애면 그게 낫는 거라고 생각해요. 망상 환청만 없애면 된다. 조증만 없애면 된다.
이상하게 행동하고 하는 거 저것만 없으면 된다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기 증상이죠. 전구기가 있고 활성기가 있고 회복기가 활성기 증상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약만 잘 먹으면 되나 보다. 아이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입원시켜 퇴원할 때 되면 다 고쳐서 퇴원해 주겠지. 근데 겪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해서는 막 제가 하는 약 명의를 찾아서 약을 좋은 병원에 막 실력 있는 의사한테 데리고 가면 병이 나을 거다 해서 막 무조건 서울대병원 데리고 가려고 삼성의료원 데리고 가려고 무조건 좋은 병원이 어디냐 막 찾죠. 그 다음에 또 약물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한테 맞는 약이 반드시 있을 거다. 지한테 맞는 약 먹으면 아 낫는다 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명의를 찾아서 명약을 찾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2, 3년 세월을 보내요. 몇 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런데 몇 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오아가 이제 증상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도 많이 줄었고 이제는 대충 집에서 같이 지낼만 하고 밖에도 조금 다니는 것 같고 한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는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아가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를 어떻게 사회생활을 시켜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부모님이 어쨌든지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산책이라도 다닐라 하고 여기 어디라도 데리고 다닐라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키겠다고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 그래서 처음에 초반기 가족이 관심을 갖는 요게 바로 치료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중반기 가족이 관심을 갖는 이게 재활이에요.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이거 학술서적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제가 붙인 이야기예요.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병하고 빠르면 한 2, 3년부터 아니면 한 5년부터 이제 재활을 시키겠다고 그때부터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꼼짝을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안 하는 애들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중반기에 늪이다 라고 늪에 빠진 것처럼 방 안에서 집 안에서 꼼짝을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심각한 고민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그러거나 더 지나거나 후반기 가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 있나 왜 젊은 날에 그렇게 아 증상 없애겠다고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아니면 재활시키겠다고 뭐라고 그게 다 무슨 소용 있나 하루하루 지하고 내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그만이지 그냥 테레비 보고 웃고 통닭 시켜놓고 먹고 같이 산책 가고 같이 그냥 집안에서 얼굴 보고 하하호 살고 이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쓸데없이 그 짓을 했었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리커버리예요. 그게 우리말로 회복이다, 재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월 많이 막 10년 세월, 20년 세월 고생고생하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같이 웃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부터 웃고 사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당장부터 교육받고 집에 들어가면 니하고 내하고 웃고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게 리커버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에 따라서 치료의 목표가 달라진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낫는다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낫는다는 건 뭐냐? 저는 낫는다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생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자, 병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트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병, 한편으로는 삶.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병의 증상을 없애야 되고 줄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삶을 풍성하게 살만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집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집이 자기가 좀 만족할 만한 이렇게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자면 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치료에서 전인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시작될 때는 물론 우리 뇌에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고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뇌에 어떤 탈이 난 걸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병이 그걸로 그쳐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병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병으로 인해서 뇌에 탈이 나서 생긴 문제지만 이후에 사회적 붕괴가 오고 흔히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붕괴가 오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겨. 그러다가 보니까 영성적 차원에서까지 문제가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뒀나? 이렇게 돼서 잘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 문제는 단지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치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낫기 위한 방법은 뭐냐? 자, 낫기 위한 방법, 방금 전인적 치료에서 이야기하던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낫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애가 병이 나면 무조건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십시오. 애가 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안정되었던 삶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자, 생물학적 차원에서 불안정해진 거예요. 뇌의 차원에서 뇌가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잘 되던 게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고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해서 뇌에 지금 뇌가 지금 탈이 나버린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진 이 뇌를 안정시켜야 돼요. 뭐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약으로 안정시키고 또 하나는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잠. 무조건 잠을 푹 재워야 돼. 잠이 보약이에요. 잠을 푹 재워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잠은 20시간 자도 돼요. 잠자는 거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처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잠 많이 자요. 또 의사들도 일부러 많이 자라고 약을 세게 처방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자야 돼요. 많이 자야 되고 20시간도 자고 14시간도 자고 12시간도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자는 놈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재활한다고 막 자는 거 아침에 9시, 10시에 깨워가지고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가지 마십시오. 잠에 관한 제일 중요한 건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장 좋기는 정말 좋기는 10시 전에 자면 제일 좋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는 습관 가지면 제일 좋고 아니면 11시 전에 자면 좋고 아니면 12시 전에 자는 건데 12시 전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 돼. 12시 넘어서 잠이 안 오면 수면제라도 먹고 잔다. 법칙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깨는 시간은 몇 시에 깨든 관여하지 마라. 아침에 10시에 깨든 12시에 깨든 오후 2시에 깨든 푹 자게 내버려 둬라. 그게 병이 낫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잠 푹 재우는 거, 이게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그렇고 심리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가 불안해서 날리고 애가 저렇게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날리고 등등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적 차원에서는 무조건 하고 수용해줘야 되죠. 지를 나무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옳다 그러다가 없이 받아줘라.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병이 낫게 하고 싶으면 옳다 그러다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옳다 그러다를 따지면 병 못 나서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체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알아왔던 사회적 상식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애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하고 지를 그냥 쑥쑥 받아주는 이게 수용이거든요. 수용을 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지를 안아주는 거 그거 하셔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 자극은 무조건 없애줘야 되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병은 무조건 스트레스 받아서 발병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고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가라앉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춰줘야지 되고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줘야 되고 또 지를 잘 지원해줘야 되고 지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잘 지원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영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적으로 안정되게 해줘야 되죠. 어떤 면에서 영성 생활인데 근데 영성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하자면 저는 삶의 중심자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사실은 항상 안 좋아질 때 욕심, 위기의식 이런 게 발동하면 안 좋아져요. 욕심이나 위기의식이 발동하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친구들과 부러워서 막 뭐가 욕심이 난다든지 내가 또는 지금 이대로 가다 큰일 날 것 같다고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당사자들이 안 좋아지는데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징이 생각이 많다는 거잖아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각을 가라앉히고 줄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줄여야 되고 생각이 줄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줄어요. 정서적으로 막 혼란스럽던 것도 줄어들고 충동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거든요. 전부 다 약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사실은 약이 들어가 생각도 줄이고 감정도 줄이고 충동도 줄이고 화도 줄이고 등등 약이 이 역할을 하는데 약만 그 역할을 하느냐? 아니죠. 잠을 푹 자도 잠도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한다. 심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복식호흡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복식호흡, 배로 호흡하는 거. 숨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는 거. 이거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어디가 따로 안 배워도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다들 힘들고 하면은 호흡을 얕게 해요. 호흡을 얕게 하는데 그러면 불안이 쉽게 가라앉질 않아요. 쉽게 불안해지고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냥 호흡을 심호흡, 복식호흡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호흡, 그 다음에 명상 등등 이런 방법이 전부 다 잘 가라앉히는 방법이죠. 또 산책하는 거, 운동하는 거, 전부 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생각도 다 가라앉히는 방법이에요. 산책 꾸준히 하는 거 습관들이고 운동. 운동을 해서 몸 밖으로 에너지를 빼내면 생각은 저절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이걸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가라앉히고 하는 그거거든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인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마음의 중심자리라 했잖아요. 저는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 꼭 있어야 될 게 자리 잡고 있으면 증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근데 꼭 있어야 될 게 없이 내 마음의 중심 자리가 허해지면 그 허해진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게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독실한 신앙인이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꽉 자리 잡으면 나머지가 자리 있을 겨를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독실한 신앙인이 되든지 아니면 뭐 절에 다니더라도 정말로 독실하게 해서 불교인이 되든지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교가 힘이 큰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이 전문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일어섰는데 제일 크게 도움이 된 거 뭐냐. 두 가지 이야기할 때 하나가 운동. 또 하나가 종교, 이거에 힘을 받았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종교인이 아니라도 이 병이 나으려고 하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일종의 수행생활을 해야 돼요. 수행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 때 이 병이 다스려집니다. 마음의 중심자리가, 마음의 중심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하는 5분을 해도 좋으니까 눈 뜨면 매일 눈 뜨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해도 좋고 찬송해도 좋고 또는 뭐 잠시 5분을 명상을 해도 좋고 또는 뭐 5분 동안 앉아서 그날 무슨 일 할까 생각해도 좋고 5분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해도 좋고 5분 10분이라도 하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무엇. 밤에 잠잘 때 자기 전에 반드시 하는 무엇. 이게 하루를 잡아줘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낮에 생활할 때 반드시 뭔가 수행과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걸 하나는 집어넣으십시오. 산책을 하던. 산책을 할 때 막 운동한다고 땀 뻘뻘 흘리는 산책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산책을 하던 운동을 하던 뭐를 해도 좋으니까 수행과 같은 교회를 가던 성경책을 읽던 뭐 명상을 하던 뭐를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 그리고 하루의 중간에 뭔가를 하나만 가지면 갖는 그런 생활 하십시오.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어찌되건 돌아와서 자,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되어야 됩니다. 항상 안정을 생각하십시오. 재발하면 또 안정.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자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병과 삶을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럼 병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병 관리를 위한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는 약 꾸준히 먹는 거. 이런 병 관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거 할 줄 알면 이게 병 관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자기 스스로 자신이 증상이 올라올 때 가라앉힐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상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스트레스가 증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위기가 올 때는 위기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 관리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딱 네 가지. 위기 상황이 오면은 애가 좀 이상하다. 또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요새 좀 안 좋다. 딱 네 가지. 첫 번째, 약을 증량한다. 무조건 비상약 있으면 비상약 먹고, 비상약 없으면 약 두 봉 먹고, 약을 증량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조건 하고 잠을 푹 잔다. 잠을 푹 잔다. 세 번째, 무조건 하고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킨다. 애를 최대한 다독거린다. 네 번째,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준다. 요 딱 네 가지예요. 요것만 하면 위기 상황이 싹 왔다가 2, 3일, 3, 4일 만에 톡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가 직장에 다니는데 애가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니까 직장에 연락해가지고 일주일 휴가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앞, 뒤로 하면은 한 열흘을 푹 쉬잖아요. 열흘을 푹 쉬면서 집에서 갔다 요거 딱 해주니까 애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직장에 그냥 그대로 그냥 다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자칫 재발해서 입원할 뻔한 경우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병 관리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삶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선순환적 생활습관. 하루하루의 생활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에너지를 얻는 생활. 선순환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래 위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선순환적 생활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이렇게 병 관리와 삶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다. 또는 이게 결국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하는 거다. 제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원래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현명한 당사자는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당사자는 스스로가 이거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발병하는 당사자들이 이걸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이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공부해서, 부모님이 지가 약을 안 먹으려니까 억지로라도 챙겨서 약을 먹이는 거고, 지가 운동을 하고 이런 걸 안 하려니까 억지로라도 데리고 운동을 산책이라도 다니고, 그게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가 갔다가 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이런 거 못하니까 증상 같은 거 올라올 때 부모님이 지를 어찌됐건 다독거려서 가라앉혀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보면 애 병 낫게 하겠다고 제가 이제 상담실 하니까 무조건 상담실이라도 애를 어떻게든 상담을 시키려고, 애는 아직까지 상담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애는 아직까지 교육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어찌됐거나 애를 교육에 등록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게 아닙니다. 애는 자 병원에 안 가겠다, 뒤에 이야기할 병원에 안 가겠다, 약 죽어도 안 먹겠다는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놈을. 교육도 죽어도 안 받겠다 내버려 둬야죠. 상담도 죽어도 안 받겠다 내버려 둬야죠. 애가 안 할라 할 땐 애는 내버려 두고 부모님이 먼저 교육받고, 애가 꼼짝도 안 하면 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받아야죠. 상담을 받아서 애가 지금 이러이러 꼼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를 부모님이 다 코치 받고, 코치 받은 대로 집에 가서 애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가 꼼짝을 안 할 때는 처음에 먼저 부모님이 공부하고, 먼저 부모님이 상담받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자는 게 뭐냐,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야기. 병과 삶에서 딱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 방금 이제 앞에서 봤던 거죠.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삶의 목표, 이거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한편으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 지원이 있어야 되죠.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재활 훈련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 지원해주고, 요게 이제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필수 치료 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약물 치료하고 입원 치료만 생각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족 지원.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렇게 와서 교육받으시는 거잖아요. 가족분들이 알아야 도와주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다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요게 필요해요.
그러자면 가족이 잘 도와주게 또다시 가족을 뒷받침해주는 무슨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가족이 내가 지금 도대체 발을 동동 구르겠는데 어디다 전화도 한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할 데가 없다. 사실은 전화할 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자 좋기로는 사실은 바람직하기로는 이 모든 걸 다 국가가 해줘야 되죠.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약물치료, 입원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 빼놓고 나서 나머지는 거의 포장지 수준이에요. 거의 그냥 우리도 한다 수준에서 그냥 외국에 자료 내놓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뭐 이런 거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지원한다 하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정도가 못 되건 실제로는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그만큼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국가, 우리나라 국가는 언제 해줄 거냐? 자, 쉽게 표현, 정신장애인은 항상 가장 후순위예요. 가장 후순위. 자, 아동이 어쩌면 제일 선순위예요. 아동들을 위한 무슨 복지정책,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이게 선순위고, 그 다음이 장애인 복지정책인데, 장애인도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선순위예요. 자폐도 선순위예요. 자폐가 왜 선순위냐? 자폐 부모들은 나이가 30대, 40대예요. 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활동력도 있고 등등하니까 정부를 막 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제일 후순위가 정신장애예요. 정신장애는 당사자들이 일단 안 나서죠. 가족도 체면 때문에 안 나서죠. 나설라 해도 가족들이 다들 나이가 60대, 70대예요. 빨리야 50대, 50대, 60대, 70대. 그래서 이제 처음에 50대 때 처음 발병했을 때에는 아이고 병원에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약만 열심히 먹으면 되겠지.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믿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다가 내지는 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굿하고 뭐하고 좋다는 건 본인 생각에서 별별 거다 하다가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한 70쯤 되고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알겠어. 아, 이게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억지로 낫게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지금 내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지금 있으면 내가 애한테 이런 거라도 해줄 텐데 우리 애들 와서 놀 수 있게 쉼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운영할 텐데 뒤늦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70, 80 됐는데 이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도 약하고 당사자들 보세요. 다른 장애인하고 비교해서 당사자들 목소리 제일 약하죠. 가족들 목소리 제일 약하죠. 뭐 정부가 들어와서 뭐하러 해주겠어요. 이거 와서 갔다가 해달라는 단체가 한둘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전문가들 만나면 따박따박 덤비고 얼마나 똑똑해서 전문가들이 입이 딱딱 다치게 만드는 가족들이 얼마나 그 가족이나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미국도 항상 다른 모든 장애인이 다 받는 혜택을 정신장애인은 언제 받느냐? 20년 뒤에 받아요. 20년, 항상 20년 뒤쳐간다. 꼴찌인데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니고 20년 뒤쳐진 꼴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폐장애인들 뭐 받고 있나? 지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받고 있나?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걸 우리 정신장애인이 받기까지 20년 걸린다. 요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럼 우리 자식은 늙어 죽을 긴데. 나는 늙어 죽을 긴데. 그러니까 급하면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약물치료는 필수지만 또다시 필수적인 게 사실은 가족 지원이에요. 가족들이 잘 도와줄 수 있게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 이렇게 교육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처음에 초발하면 무조건 교육 강력하게 시켜줘야 돼요. 처음 초발했을 때 가족들이 어디든지 가르쳐주면 배울 의사가 확고하게 있어요.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병원에서 오라고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다. 의지가 돼 있는데 병원에서 한 개도 안 가르쳐주죠. 병원에 무조건 가르쳐주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심리상담. 그 다음에 재활을. 심리상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심리상담 도움 안 됩니다. 이런 의사들 많아요. 심리상담 도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그러니까 이런 가족협회를 이끄시는 임원분들도 내 자식을 심리상담시켜서 도움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다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약물하고 입원하고 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그걸로 내가 결국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리고 나의 노력과 그러니까 초발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먹어야 됩니다. 입원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공들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하거든요. 의사한테 가서 물으니까 의사가 아 그건 뭐 꼭 받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거 별 도움 안 되는데 이래버리죠. 이렇게 되는 그런데 사실은 약물치료 못지않게 심리상담 필수예요. 망상 있다 환청 있다 무조건 심리상담 받아야 돼요. 그걸 망상과 환청을 뭐 약으로만 다스린다? 약으로 그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원인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그래 심리상담 그 다음 재활훈련 우리나라에 납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있지만 지금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재활훈련 강력하게 재활훈련 시킬 수 있는 기관들 이게 재활훈련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훈련이에요. 취업시킬 수 있게 훈련하고 그 다음 취업 알선이 돼야 돼요. 훈련만 하면 뭐예요? 알선이 돼야 되고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동료 지원가들 이 자격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가 돼야 되고 의무고용이 명시가 돼야 된다. 모든 정신병원,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든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최소 2인 이상 의무고용해라 라고 법에다가 박아버려야 돼요. 왜 돈만 내고 내 권리를 주장을 못하느냐고요. 우리가 다 낸 돈 가지고 전부 다 월급 받아먹고 기관이 돌아가는데 당연히 갔다가 우리 애들 고용해줘야죠. 애들만 고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당연히 고용해야죠. 왜 고용 안 하는데 병원에서. 아 정신병원도 그렇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도 그런데 이쪽 분야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기들은 고용 안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아 우리 애들 조현병 있고 조울증 있는 사람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받아주십시오. 본인들부터 고용을 하고 일 잘한다는 걸 사회에다가 눈에 보여줘야죠. 눈에 한 개도 안 보여주고 본인들은 고용할 생각을 안 하면서 사회를 향해서 고용해 주십시오. 누가 고용해 주나요? 그거를. 우리 당사자들의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1차적인 일자리예요. 여기에 적어도 4,000명, 5,000명 우리 당사자들, 우리 가족들 전국적으로 다 일을 해야지 돼요. 그 자리부터 먼저 만들어내십시오. 그 자리는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정부에 가서 자꾸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시혜적으로 달라하지 말고 가서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내 거 내놓으라고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내 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걸 하셔야지 되고요. 그래 아무튼 자, 재활훈련, 뭐, 그 다음 사례관리. 사례관리사가 뭐냐? 사례관리사가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사례관리사가 하는 역할이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 하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게 사례관리사다. 하루에 반나절을 지를 데리고 책임져주는 사람. 집에 들어와서 꼼짝도 안 하는 놈 같으면 가정 방문 들어와서 집에서부터 애를 만나고 데리고 산책이라도 다니고 데리고 백화점이라도 다녀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고 어디 영화 구경이라도 갔다고 요게 사례관리사예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사도 꼭 있어야 돼요. 이 사례관리사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에요. 가족 지원가고.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 양성해서 이 사람들 어디다 써먹을 거냐? 사례관리사로 써먹어야죠. 각각의 가정에다가 투입해야지 되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아이고 우리 애는 형처럼 따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런 사람 100명 쫙 보여주고 뽑으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해서 순서대로 가정에 투입시켜보고 붙어지면 그놈하고 같이 하는 거고 안 붙어지면 또 다음, 안 붙어지면 다음. 회복된 당사자를 그렇게 활용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회복된 또 가족분들도 의욕 있는 가족분들은 가정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등등 해서 이거 언제까지 자원봉사로 하실 건데요. 이게 전부 다 유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무고용을 하든 아니면 상담을 하면 한 시간에 3만 원을 받든 한 시간에 5만 원을 받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람만 있으면 가정에 좀 투입해달라. 처음 초발한 가족들은 돈도 많아요. 팔딱팔딱 뛰어요. 부자들 억수로 많아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막 허벌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사람만 있으면 돈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심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 당사자 모임하고 뭐 잘하고 계시는데 이 당사자와 우리 가족들을 훈련을 시켜서 유료로, 무료로 하지 말고 유료로 전화 상담도 하게 하고 줌 상담도 하게 하고 대면 상담도 하게 하고 가정 방문도 들어가게 하고 사례관리사 역할을 해서 반나절을 같이 놀게 하고 그래서 가격 책정하셔야 돼요. 저한테 전화 와서 사람 있느냐 돈 얼마면 되느냐 묻는데 저도 뭐라고 답을 못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례관리 동료 지원.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해야지 되고 기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람 사귈 수 있는 기회. 이건. 그 다음에 소속 집단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그래서 요 색깔 칠해놓은 건 눈에 보이는 요소고요. 색깔 안 칠해놓은. 하얀색으로 그냥 되게 희망을 제공해야 되고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되고 자존감을 증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수 치료 요소입니다 하는 거죠. 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제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상으로 따지자면 약이라고 하는 것, 입원 치료라고 하는 건 밥과 국에 해당하는 거예요. 밥과 밥하고 국만 있다고 되나요? 반찬이 많아야 되잖아요. 반찬이 골고루 많아야 그 밥이 맛있는 거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요소들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의 요점은 자기 결정권 존중입니다. 자, 우리가 당사자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제가 새에다가 비유했는데요. 자, 크게 봐서 도와줄 때 도와주는 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훈련은 반복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 정식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새의 양날개에 비유한 거예요. 날개에 힘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가족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그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오늘 하루 뭘 할 거냐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가 정하게 해야 된다. 그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사소한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어떤 옷을 입을 건지 뭘 먹을 건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부터 대학에 무슨 과로 지나갈 건지 어떤 직장에 취직할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 큰 결정까지 전부 다 당사자의 의견에 의사에 맡겨줘야 된다. 심지어는 약을 먹을 건지 말 건지까지도 지 의사의 사실은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을 안 먹으려는 놈을 어떻게 약을 먹여야 되느냐. 지 의사에 맡겨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나머지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요소들이 잘 제공이 된다면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뭐 동료 지원도 받고 사례관리도 받고 등등 하다가 보면 저절로 지가 아우 봤더니 내가 어디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 진짜로 꼭 먹어야 된다 하더라. 나 이제 약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없으니까 그걸 몰라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낫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짧게 드렸고요. 이제 수용과 지원에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이제부터가 사실은 본강의예요. 잠시 한 10분 쉬고 본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전인적 치료예요. 전인적 치료를 해라. 그러니까 생물학적, 또 심리적, 사회적, 영성적 차원 각각에서 다 생각해라. 생물학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심리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영성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사람은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존재다. 전인적 존재다. 그러니까 전인적 지원, 전인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이 당사자한테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수용 지원,
수용과 지원, 하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못난 모습, 망가진 모습, 또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래서는 안 돼가 아니고 그래도 괜찮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는 안 돼 하면 시작이 안 돼요. 치료가 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고 다 받아줘야 비로소 치료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못난 모습, 망가진 모습,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모습, 뭐 경우에 따른 폐륜화 같은 모습, 그거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받아주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지원. 지원. 지가 지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는 게 지원 아니에요. 지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게 사실은 지원이에요. 그래서 수용과 지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용과 지원과 관련해서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관련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당사자가 있는 곳이 뭐냐? 당사자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면은 제가 어떤 제 책을 당사자한테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제가 강의한 동영상 보고 막 마음에 드니까 당사자한테 막 동영상 보내주고 그래요. 그거는 부모님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가 보니까 막 어떤 유튜브인가를 보고 재밌어서 막 깔깔대더라. 야, 뭐가 그렇게 재밌나? 그거 내한테 좀 보내도. 이런 거. 지가 막 어떤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 그 게임이 도대체 뭐냐? 엄마도 그 게임 뭔지 좀 한번. 엄마 보는 데서 한번 해봐라 하고 내가 지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비유로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비유하느냐면 이 애를 첩첩산 중에 어디에선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애를 데려갔는데 비유로 첩첩산 중 어디에선가 애를 잃어버렸는데 애한테 야, 니 어딨노? 하니까 애가 저쪽에서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로 빨리 와라, 그거 있는데 하니까 예 알았어요 갈게요 하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는데 빨리 와라 하니까 예 갈게요 하는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니 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일로 온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가 안 오면 내가 지를 찾아 나서야죠.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게 안 오나. 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지를 찾아 나서는 방법이 뭐냐. 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곳에 지가 존재한다. 지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야, 니 어디 있노 하면은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하면은 글로 가면 돼요. 지의 소리를. 그래서 제가 경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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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지가 말하는 그 자리에 지 말을 내가 끊임없이 들으려 해야 돼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게 어느 첩첩산 중 동굴 속에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동굴로 들어가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니 어딨나 해가지고 그 동굴의 입구를 찾아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가 망상 속에 빠져 있다, 환청 속에 있다, 니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현실이 아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망상 이야기를 하면 그 망상에 무슨 소리고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더 해봐라 해서 내가 그 망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의 환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환청이, 아이고 난 네가 그렇게 시달리는지 몰랐네. 자, 환청이 있다. 환청은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적어도 네다섯, 열 명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등등. 근데 부모님들 중에 환청이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다, 네다섯 된다 하면 부모님 뭔 소리냐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청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청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면 그거 다 아실 수 있어요. 망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야, 환청 망상 겁내시지 마시고 다 꿈 같은 이야기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밤에 꿈꾼 이야기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편안하고 좋으면 꿈도 좋은 꿈을 꿔요. 내가 사는 게 힘들면 꿈을 꾸면 계속 악몽을 꿔요. 그럼 아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밤에 자다가 악몽 꿨어 하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면 네 그거 꿈일 뿐인데 갔다 그거 왜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꿈 꿨는데 엄마 너무 슬펐어 어쩌고 너무 무서웠어. 무슨 소리냐,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슬펐을 만하네, 아이고 무서웠겠네 하고 등도 다 꺼려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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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꾼 이야기, 지 꿈꾸는 이야기 하는 거고 지는 그 꿈꾸고 나온 거예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었다. 윤석열, 누가 그러시대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는 사람 윤석열, 그 다음 윤석열 이야기만 해도 가 상태 아주 좋은 거예요. 요새 지금 그래도 시절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전두환이 노태우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 수두룩해요. 김영자. 이게 수두룩해요, 지금. 계속 갖다 박근혜 단골 메뉴예요. 이재용 등등 우리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들으면 돼요. 삼성이 내를 미행을 한다. 이재용이가 뭐가 어쨌다 저쨌다. 아이고 그런갑다 하면 돼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하는 이야기를 꿈꾸는 이야기 하는 거다. 지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 하는 거다. 지 애들 속꼽장난 하다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애들 속꼽장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가 현실이 현실에 재밌고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현실이 재미가 없고 힘드니까 망상 속으로 환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현실에 재미있고 좋은 게 있으면 지가 현실에 관심을 가진다고. 부모님이 자기만 거실에 나오면 아이고 반겨주고 뭐 하면 엄마 얼굴 보고 아빠 얼굴을 보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이러면 이제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들 속꼽장난하고 있는데, 자, 엄마 아빠 우리 저 통닭 먹으러 간다 하면은 애들이 속꼽장난하다 말고 나도 갈래 하고 놓고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망상환청하고 있다가 밖에 좋은 일 있으면 엄마 아빠 어디 뭐 좋은 일 있으면 갔다가 아 그래? 바로 현실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망상과 현실 속에 걸쳐 사는 거예요. 망상 속에만 있지도 않아요. 들락날락하고 사는데 꿈과 현실 속을 들락날락한다. 속꼽놀이 하는 것과 현실 속을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상환청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대부분의 망상환청은 위험하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 혼자 취미생활 같은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놔도 돼요.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약 먹고 있으면 1년 지나면 좀 나아지고 2년 지나면 좀 나아지고 그런 거고, 현실 세계가 망상환청 속에 들어가서 아 이거 현실이 재미없다는 이야기구나. 현실이 좀 재밌어야 될 텐데, 현실에서 지가 어깨를 으쓱할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당사자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셔라. 이게 못 그러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그냥 두면 병이 심해진다던데, 이게 그냥 두면 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쨌든지 치료받게 해야 된다, 어쨌든지 약 먹게 해야 된다, 어쨌든지 뭘 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지를 앞세우면 돌아 돌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저절로 저절로 되는 일을 억지로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저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수용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비유해서 물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사막 그림을 그려놨죠.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 현실이 사막과 같다. 왜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냐, 왜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냐.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이 안 그런데 지한테는 땡볕이거든요. 사막인데 쉴 데가 없고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이 당사자에게 물이 되어줘라. 자,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라. 당사자가 팔딱팔딱 뛸 때 가족이 편안하게 받아줘라. 근데 우리 흔히 보면 당사자가 팔딱팔딱 뛰면 가족이 더 팔딱팔딱 뛰는 경우 많아요. 난리 났다고. 그럼 뭐 당사자는 가족한테 지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든 이야기 좀만 좀 표시내면 막 엄마가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입 꾹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족이 부릴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돼요. 바닥바닥 뛰면서 전문가한테 전화하면 전문가가 부근하게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전문가하고 한 30분 이야기하고 났더니 막 그냥 아이고 이게 그래도 뭐 그냥 있어도 되는 모양이다 이거 이러다 괜찮아지는 이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큰일 납니다 당장 병원 될 것이어야 됩니다 막 그냥 두면 막 무슨 폐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데리고 가죠 아보고 병원 가자 해서 따라 나서는 놈 같으면 근데 아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의사는 전화하면 막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하니까 부모는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어쨌거나 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거짓으로 안심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과 상태를 잘 들어보고 되는 길을 일러줘야죠.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라 해야 되고, 정 못 데리고 올 놈 같으면 아이고 그런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요래요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상황에 맞게 가르쳐 줘야지 되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용이라고 하는 건 물이 되어주는 거다. 그래서는 안 돼 하는 게 이게 비수용이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는 게 이게 수용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나중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돼버려요. 끊임없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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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실수도 할 수 있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망상 이야기해도 아이고 뭐 망상 가질 수도 있지. 아유 괜찮아. 환청 듣는다. 아유 들을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면 안 괜찮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은, 수용의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수용을 해주려고 하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수용을 못 해주는 건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수용을 하는 방법은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이거 제가 강조하거든요. 너그러운 무관심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큰 제가 이 이야기 하거든요. 방향만 잡으시면 돼요. 뭐가 치료냐,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나아갈 방향만 딱 잡으면 나머지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 해 있다가 두 해 있다가 세 해 있다가 집안에 꼼짝도 안 하는 놈이 한 해 있든 두 해 있든 세 해 있든 관계없어요. 그거 그렇게 긴 세월 아니에요. 나가는 방향만 바로 보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도 내가 그냥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가 준비가 될 때까지. 또 하루하루 좋아졌다 나빠지는 거에 내가 그렇게 크게 내가 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만 잡으면.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막 작은 문제에도 가득장 놀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방향만 딱 잡고 나면 웬만한 것들은 뭐 문제 생기면 아이고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저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는 거. 그다음 감정은행 통장은 평상시에 그 우리가 은행에 평상시에 저축을 자꾸 하듯이 평상시에 좋을 때 지 한 마음에 좋은 나한테 좋은 마음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좋은 말을 그 저금하는 방법은 뭐냐? 저한테 말을 좋게 하는, 이쁘게 하는 게 말을 이쁘게 하면 저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지편이 되어주고 그 다. 저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하고 훈계하고 나무라고 화내고 이건 전부 다 돈 찾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가족분들 중에 깡통 통장 들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깡통 통장 들고 계시는 분들. 거기에다 깡통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애가 방으로 훅 들어가 버린다. 생전 가도 내가 뭐 물어도 대꾸를 안 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잔고가 없다는 소리,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통장에 저금하는 것부터 해야 되죠.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죠. 우리 인생살이에 통장에 저금 많이 해놓으면 위기시에 쓸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갑자기 몸 아파 병원에 입원했더니 뭐 큰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 위기시에 찾아 쓸 수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려 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애가 재발할 때 평소에 통장에 적은 많이 해둔 분들은 애가 재발할 때 아이고 야야 병원 가야 되겠다 하면 쉽게 병원이 가지고 아이고 약 두 배로 먹어야 되겠다 쉽게 약 두 배로 먹고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이제 이게 위기시에 가면 이게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이고 그 다음 지원이라고 하는 건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 뭐 비슷한 사진인데 제가 사진에 뭐가 다르냐면 요거는 물이 강조되고 있고 요거는 마을이 강조되고 있죠. 지한테 마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오아시스 사막이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이 세상이 사막이라 한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가 눈 뜨면 갈 데가 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사막이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아시스 마을이 있어서 요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야기. 그래서 요 오아시스가 있고 돌아서면 또 오아시스 있고 돌아서면 또 오아시스 있고 그러면 이도 요 놀러 갔다가 심심하면 다음 넘어가서 언덕 뒤에 있는 오아시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 우리 가족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당사자들한테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아,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크게 보자면 아까 제가 일, 사람, 또 하나가 장소. 일, 사람, 장소. 그것만 가면 좋더라. 아이고, 내가 당사자들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을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한 너댓 명만 있어도 살만해요. 한 명만 있어도 숨통 트여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지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주는 거. 돈이 되는 일이면 더 좋고, 돈이 안 돼도 좋아하는 취미라도 생기면 좋고, 그렇죠. 좋아하는 장소. 아이고,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넉넉히 앉아 있다가만 와도 기분이 편안하고 좋으면 좋아하는 장소 있는 것도 좋고, 카페. 좋아하는 카페. 거기 가서 몇 시간씩 보내고 오면 아, 마음이 편안해져서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다닐 때 목적이 있게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애를 좋아지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하실 줄 알면 돼요. 하나는 지가 내한테 와서 딱 붙게 만드는 거. 지가 내한테 와서 딱 붙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쫓아나와요. 내가 거실에 있으면 지가 방에 있다 거실로 오고, 내가 부엌에 가면 부엌으로 와요. 지가 내한테 딱 붙으면 그 다음에 종알종알종알종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그거 가리시면 안 된다. 되는 말 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아내는 욕을 해도 좋아지는 거예요. 말수가 많아지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한테 말수가 많아지면 돼. 그래서 애가 내한테 딱 붙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가 내한테 말수가 많아지고 내를 보는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 내가 어디만 간 다음 같이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갔다 오늘 심지어 교육에서 간 다음 엄마 나도 갈래. 어디 간 다음 엄마 나도 갈래. 지가 낄 자리가 아닌데도 다 간대요. 엄마 친구들 모임에도 간다 하고 시장 간다 해도 간다 하고 어디든 이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자, 지가 내한테 딱 달라붙게 만들면 되는데 딱 달라붙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여기에서 부모님이 잘하셔야 돼요. 맨날 데리고 다니는데만 데리고 다녀요. 맨날 가던 산책 코스만 산책하고 맨날 다니던 시장만 다니고 맨날 가던 심지어 교육 어디 교육만 다녀요. 그럼 애가 더 이상 눈이 안 트여요. 애한테 눈이 트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이구, 이거 이런 데가 있었네 하고 애가 눈이 반짝거리게 만들어줘. 그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사람, 일, 장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애가 눈이 얼마나 뛰겠어요. 우와, 그랬더니 진짜 멋있게 생긴 뭐 멋진 남자가 있네.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네. 다음날 돼서 엄마가 같이 가자 소리 안 해도 이때까지 맨날 엄마 어디 간다 하면 나도 갈래 하던 아가 엄마 다녀오세요 하고 자기는 어디 딴 데 간대요. 자기가 만약에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사회복지시설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더라. 그러면 자기는 그거 간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아니라도 말 잘 통하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 그거 간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 간에 사람이 있으면 상담자 어렵게 붙여놨더니 아이고 상담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상담을 뭐 너무 일주일에 한번 받으면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받게 딱 하고 막 상담 시간만 기다리고 이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 사람. 무조건 하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 뭔 일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지가 좋아하는 장소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 요게, 자, 그러니까 맨날 다니던 데만 데리고 다니니까 애가 심드렁하고 그냥 따라는 다니는데 이럴 것 같으면 부모님이 자꾸 끊임없이 궁리를 하셔야 돼요. 야를 어디를 데리고 가야 야가 눈이 반짝 뜨일까. 궁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업박람회에 갔더니 오, 여가 창업박람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오, 무인빨래방을 하는데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인빨래방을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이게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애들이 딴 걸 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을 못 만나서 못하는 무인빨래방은 집에서 자기가 모니터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애들 창업 박람회 같은데 애들 데리고 가는 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애들이 사람 많은데 가는 거를 안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면 못 데리고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궁리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얘를 어디로 데리고 가면 아가 눈이 번쩍 뜨일까.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곳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기회의 제공인데 어찌됐건 이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건데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경청이해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은 여기도 경청이해, 여기도 경청이해. 지 말을 잘 들어라. 지 말을, 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답은 거기에 있다.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고요. 자,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지원이 아니고 지가 해달라는 걸 해주는 게 지원입니다. 그래 자기 뜻에 맡겨야 됩니다. 그다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이거 사실은 사회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가 병이 낫게 하려면 지만 바뀌어야 잘 안 돼요. 사실은 사회도 함께 바뀌어줘야 돼요. 가족도 함께 바뀌어줘야 되고. 그래서 지가 살만하게 돼야 된다. 제가 이제 1급수 물고기, 3급수 물고기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입니다. 이 1급수 물고기인데 사회가 불행히도 3급수 사회입니다. 그래서 1급수 물고기가 3급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못 살겠다고 뒤집어진 건데 이걸 약만 먹여가지고 니도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니도 저 물속에서 남들처럼 살아! 하고 집어넣고 이걸 치료를 하면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급수 물고기니까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회 전체를 1급수로는 못 바꾼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으로 만들겠다. 우리 가정만큼은 지가 살았다 싶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눈 뜨고 나가면 갈 수 있는 1급수 웅덩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아시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를 지한테는 이렇게 지한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발견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로 하여금 사회는 지금의 사회가 3급수 사회인데 하다못해 2급수 사회라도 되게 사회를 바꿔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불과 물의 비유, 당사자가 부를 때 가족이 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증상의 겉과 속, DSM-5라고 하는 우리가 진단 내릴 때 쓰는 책, 내지는, 그래서 당사자의 말, 우리가 지금 진단을 내리는 건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 저게 망상이 있네, 환청이 있는데 저게 와야 되는 행동이네 등등. 그런데, 증상의 겉과 속이잖아요. 망상을 막 이야기하고 아가 막 꼴이 꼴같지 않게 횡설수설하는데 겉보기에 그런데 그 망상을 하는 그 마음, 그 횡설수설하는 그 마음이 뭐냐. 사실은 도와주려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에 놀래서 저렇게 아가 횡설수설하느냐. 뭘 바라서 저렇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수박의 겉과 속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수박의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간 것처럼 우리 당사자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그 마음하고가 사실은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 겉으로 보이는 이상한 모습에 주목하고 그걸 바꾸려 하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그 속을 찾아 들어가라. 그 이야기가 증상의 겉과 속. 불이 났는데 제가 비유로 불이 연기가 지금 막 펄펄 나오고 막 이러면 지금 연기가 막 펄펄 나오고 이러면 아 이거 불 났구나 하고 불을 끌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증상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막 횡설수설하는 거 폭력이 나오는 거 망상이 나오는 거 환청이 나오는 거 뭐 또는 불안해하는 거 전부 다 연기 펄펄 나는 거거든요. 그건 연기예요. 그럼 연기가 펄펄 나면 아가 막 불안해서 버들버들 떤다. 아가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 아가 막 망상적인 이야기를 막 한다. 그리고 아가 상황에 맞지 않게 막 이런 데 와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 막 하게 되면은 저거 겉모습만 보고 저거 왜 저러나. 겉모습만 보고 저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약 먹여서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고 그렇게만 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자, 망상을 보이고 환청을 보이고 폭력이 나오고 불안에 떨고 할 때 약을 먹여서 잠재웠다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유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증상에 놀라지 말라. 근데 가족분들 전부 다 증상에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그리고 이 증상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게 아니다. 증상이 경감되고 나면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우리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자, 회복기에 들어 활성기 증상 다 없어졌다. 망상 완전 없어지고 자,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울은 한번 거치게 돼 있어요. 심각한 우울하여 자기가 자기 상황이 보이니까, 자기 현실이 보이니까, 남한테 지쳐진 게 보이니까 우울 오죠. 우울 오는데 이제 이런 우울이든 불안이든 이것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아, 잘 지낸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자, 그럼 문제를 처음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찌된 거냐, 스토리가. 제가 볼 땐 전부 다 문제는 다 불안으로부터 시작돼요. 불안, 뭐에 대한 불안?
사실은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안 되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대인관계에서 불편하고 이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는데 이걸 자기 나름대로 우째우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 그래도 또 어째어째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나는 내가 아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게 이게 활성기 증상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조현병 환자들은 멘붕에 빠져버린 거고 무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멘붕에 빠져버린 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한 가지에 꽂혀서 요것만 해내면 내 이 모든 거 다 해결된다 해서 한 가지에 꽂혀서 그거 해내겠다고 기를 쓰는 게 이게 조울증이고 저는 그렇다 이렇게 보거든요.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출발점은 대인관계에서 어렵다. 그래서 불안이 왔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우리 전문가들은 조현병이 뭐냐? 조현병은 사고장애다. 사고가 비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다. 우리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조현병은 뭐냐? 대인관계 장애다 그래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시라고요. 사고 내 생각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게 난 제일 힘들어요. 이런 말하는 당사자들 없어요. 전부 다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이야기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람들 눈을 못 맞추겠어요. 사람들이 하고 같이 있으면 뭘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땀이 나요. 등등 사람들 많은데 피하고 싶어요. 대인관계 문제. 요거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게 그거. 망상환청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상환청은 연기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게 증상의 극과 속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딱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주요 문제가 있고 부수 증상이 있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당사자가 보이는 문제는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증상이다. 그거 아니에요. 조현병의 주요 증상 다섯 가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게 조현병이다. 조울증은 조증사파, 우울사파 이게 주요 증상이다. 자, 주요 증상은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해요. 주요 증상이 주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증상이 중요하다. 왜? 감별진단하려 하니까. 이게 조현병인지 우울증인지 불안장애인지 감별진단하려 하니까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단지 우울하고 불안한 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활성기 증상이라고 표현하면 가족들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좋죠. 주요 증상이 자칫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주요 증상은 활성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주요 증상이고 그럼 불이 이제 한창 대응이 심할 때 나타나는 거 그게 주요 증상이 활성기 증상이고 그러니까 주요 증상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중요한 게 부수 증상일 수 있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괴로울 수 있어요. 늘 불안해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게 부수 증상이에요.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 이거 부수 증상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게 잠이 안 온다 이거 부수 증상이에요. 전부 다. 그래 부수 증상이 더 힘들 수 있고 부수 증상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게 증상이 아닌 문제가 더 힘들 수 있다. 학교에서 나 왕따다. 친구가 하나도 없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집에서 가족 관계가 너무 개판이다. 아빠가 너무 무섭다. 이게 진짜로 더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이야기고요. 넘어갑니다. 그래 병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는 병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병이라고 하는 건데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병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발병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던 인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인생이 나한테 펼쳐지기 시작한 내 인생을 바꿔버린 일생일대의 사건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발병을 기점으로 당사자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꿔버린 하나의 인생 사건이다. 외상적 사건이다. 하나의 인생에서의 우리 역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 병을 알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삶이 무너져요.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무너졌다가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 이야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을 겪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회복된 당사자들, 우리 동료 지원가들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병을 통해서
자기는 이 병에 감사한다 등등 이 병을 통해서 자기는 더 강해졌다 더 겸손해졌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병 이후에 우리 당사자들의 변화가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병이 생긴 게 단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변화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이고 성숙 과정이고 변형 과정이에요. 사람이 통째로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역경을 통한 성장이고 그다음에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전환점이 된 게 수용이라고 하는 게 전환점이 돼요. 아, 자기가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데 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래, 난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는 인생이 끊임없이 무너진다는 게 더 여기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싶은데도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였더니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래, 나는 이래 못났고 저래 못났고 저래 못난 놈이야. 다 받아들였더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그래도 자기한테 괜찮은 점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에 이게 다시 회복된 당사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심층 면접법 같은 걸 통해서 물어보면 저 뭐가 다시 일어서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어요.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절망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병 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이에요. 자기를 환자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자기를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자냐 아니냐, 병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는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 나는 미술가다. 나는 문학가다. 나는 심리학자다. 나는 상담자다. 또 나는 갖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 등등 자아정체감이 환자라고 하는 거. 그래 나한테 병이 있긴 있어. 그래서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환자라고 하는 건 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나를 규정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용에 이르기까지 자, 수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게 참 역설적인데 겉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병이 낫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가야 될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디까지 무너질지가 차이가 나지만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 방에만 틀어박혀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병이 낫는 과정이다.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 재촉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고 겉보기엔 애가 막 화를 내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요. 이것도 낫는 과정이다. 꾹 입만 다물고 있던 애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을 안 하던 애가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억수로 서투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말로 하면 될 거를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서 물건 집어 던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견뎌내줘야 된다. 견뎌내주면 애가 나중에 따박따박 말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못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낫는 과정이다. 이거를 제가 달리 표현해서 고름이 익으면 나중에 고름이 터져야 되거든요. 고름이 터지면 쭉쭉 짜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고름이 점점 익어 크게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이 이게 꼭히 더 심해지는 거냐? 아니에요. 이렇게 고름이 터지면 그때부터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치료 요소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수용에 이르는 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치료 요소 하나가 자기 노출 무조건 하고 표현해라 제일 안 좋은 게 혼자만 아무 말 안 하고 꾹 하고 입 다물고 혼자 생각하는 거 이게 최고로 안 좋은 거 전부 다 이래서 병이 깊어지고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생각이 많은 건데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을 남한테 말 안 하고 혼자만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 말을 하게 해야 돼요. 당사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걸 제가 집 청소하는 원리에 비유하거든요. 집을 청소하려고 하면 안에 있는 거 싹 끄집어내고 다시 정리를 해야 이게 정리정돈이 되고 청소가 되는 거지. 그냥 싹 끄집어내야 된다. 본인이 말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 터트려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해라. 부모한테 고주할 매주할 말을 해라. 상담받을 수 있으면 상담자한테 말을 해라.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글로라도 써라. 일기라도 쓰고 표현적 글쓰기라도 하고 또 글쓰기 싫어하면은 그림이라도 그리고 그것도 싫어하면 노래라도 부르고 운동이라도 하고 뭐든지 간에 표현해내라. 속에 있는 거를 그것대로 표현해라. 이거 자기 노출. 한 가지의 결정적인 요소는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사회적 지지예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족의 지지죠. 요 이야기가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제가 이야기할 선순환 악순환하고도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병이 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순환 악순환인데 자기가 가진 어떤 특징이, 특질이, 기질이 환경하고 잘 안 맞아서 악순환으로 들어갔다. 환경하고 잘 맞아서 지지받고 격려받았으면 그게 강점으로 작용했을 텐데,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갔다.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가다 가다 나중에 결국은 병이 발병하게 되는 거다. 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순환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제 관점에서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본다면, 발병하고 났다, 발병했다 해서 악순환이 멈춰지느냐, 약을 먹는다고 멈춰지느냐, 아니, 계속돼요. 이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워야 되는데, 그게 치료라는 거예요.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거. 이건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 자기 노출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노출을 하는 게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환경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환경을 멈추고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게 사회적 지지고 이게 가족의 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남편이 내가 아를 관심이 요만큼 이렇게 세워 놔놓으면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아한테 뭐라 해가지고 아를 또 확 무너뜨리고 한다. 남편을 집으로 집 밖으로 쫓아내세요. 방 얻어서 쫓아내세요. 아니면 남편 보고 집에 살라고 나는 내 자식 살리려면 난 따로 나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식 데리고 나오세요. 남편을 바꾸든지 바뀌지 못한 남편을 쫓아내든지 뭐 순수를 이게 환경을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살려야 되는데 내가 뭐가 겁이 나겠어요. 저는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아파트에서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옆집에서 듣는다고 옆집에서 듣는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살리려면 마음껏 소리 지르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정해 그게 안 되겠으면 이사를 해야죠. 딴 집으로 마음껏 소리 질러도 되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줘라. 지가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를 수 있는 환경 등등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기 노출, 하나는 사회적 지지. 이게 병으로부터 낫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는 시작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래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하고 이제 쭉 지금 이제 이 말하자면 병을 병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삶이라는 관점에서 봐라 라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제가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면서 한 20년 될 때까지는 제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의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지나니까 제가 이 가족 교육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199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넘었죠. 근데 30년 넘게 다 열심히 했는 건 아니고 처음에 한 7, 8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중단됐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한 7, 8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사라의 열쇠라고 다음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카페지기를 안 하고 이제 딴 사람한테 물려주고 지금은 제가 관심사가 유튜브로 넘어와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2014년도, 15년도 무렵부터 이제 시작해서 제가 책에 없는 이야기가 제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 하나가 이 선순환 악순환이에요. 나는 이 병의 문제를, 나는 일단 결합 모형을 반대한다. 고장난 테레비, 이 우리 당사자들 고장났다라고 보는 시각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시각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왜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느냐, 왜 상담을 안 받으려고 그러냐, 가면 자기를 못난이 취급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당사자들이 안 그래도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가면 자꾸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난이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의료 모형은 결합 모형이라고요. 말하자면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온전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건강하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뭔가 약을 먹이든 뭘 해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게 결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 남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했더니 정신장애인들은 뭐가 못하더라, 뭐가 못하더라, 뭐가 못하더라. 논문 찾아보세요. 전부 다 그런 논문들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 자존심 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는 의학의 한계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문제가 생긴 사람들만 보는 직업이에요. 건강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자, 이게 저는 그래서 조현기질을 조울기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조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조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어떤 특성?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제가 화목의 욕구가 엄청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엄청 강하다. 그런 사람들. 그 1급 수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을 지닌 사람은 제가 볼 때 거기에 플러스 안전의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은 위험하다. 또 사람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경이 바뀔 때마다 탈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했을 때, 중학에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했을 때, 나중에 직장 취직할 때, 연애할 때 등등 환경이 바뀌면 서너 달, 6개월이 되게 중요해요.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환경이 바뀌면 항상 움츠러들어요. 긴장하고. 그래서 항상 안전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생기는 나오는 이야기가 옆집 사람이 어쩐다 저쩐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CCTV가 설치됐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안전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약만 먹여도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요. 지가 불안해하면 CCTV도 설치해주고 호신용 무기들도 많이 사주고 뭐하고 등등 해서 안전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꼭히 나쁜 특성이냐? 아니에요. 자,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이게 강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약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에 하나 꽂히면 파는 거예요.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는데 꽂히면 파요. 꽂히면 그냥 대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대학자들 보세요. 이거 조현 기질 안 가지고는 대학자 못 돼요. 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밖에 놀러 가고 싶어서, 친구 만나고 싶어서, 이게 책만 들고 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현 기질이 있으면 책을 하나 들고 파기 시작했는데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친구도 필요 없고 뭐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의문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들고 파기 때문에 대학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대학자가 나오고 미술을 하더라도 미술계의 판도를 바꾸는, 음악계의 판도를 바꾸는 어떤 분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다 조울. 조울은 조현하고 약간 특성이 다른데 조현은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억수로 강하고 그 다음에 진실이 뭐냐는 이 의문이 엄청나게 강해요. 진실이 뭐냐. 그런데 조울은 이것을 응용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조울은 저는 그 이야기하는데 나면서부터 조울도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가 억수로 강한데 플러스에서 나면서부터 엄청난 외로움을 갖고 태어난다. 이 사람들은 이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이 외로움을 채우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조울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를 하느냐 하면 성취. 뭔가 남이 못하는 성취를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를 애를 써요. 그런데 조현도 조울도 다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을 가지고 뭔가 세상 속에서 실현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조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특성이 어려서부터 환경과 잘 만나서 환경이 그걸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환경을 만나면 대학자가 될 수 있고 대음악가가 될 수 있고 미술가가 될 수 있고 아무튼
뭔가 자신의 이것을 강점으로 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인가부터 환경하고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쥐어박히고 등등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뭐가 문제냐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가 문제예요. 가족 관계가 잘못돼서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친구 관계에서 안 되니까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추스러졌으면 다시 힘 차리고 나왔을 텐데 가족들이 모르고 내버려두면 방으로 박힌다고요. 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친구 관계에서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을 선순환으로 돌려보겠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못 돌려서 계속 악순환 속으로 빠져서 드디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걸 우리가 발병이라 한다. 의사들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합모형으로 밖에 이야기 못한다. 그 이야기죠. 의사들의 시각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봅니다. 우리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 발병 원인이다. 그것은 악순환을 설명하는 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그 악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선순환, 악순환 이렇게 봐야 온당하다. 성공했는 사람, 조현 기질을 가지고 성공하고 조울 기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다. 위인전 봐봐라.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은 위인전에 못 나와요. 조현 기질, 조울 기질 이런 사람들이 위인전에 나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순환, 악순환으로 봅니다. 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당사자들 1급수 물고기라고 봅니다. 우리 진실성의 욕구와 화목의 욕구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 세상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3급수 사회인 게 문제다. 경쟁사회, 우리 1급수 물고기인데 이것이 경쟁사회에 취약한, 경쟁사회에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제가 볼 땐 비주장성이더라.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제가 93년도부터 가족교육을 하면서 계속 가족들한테 들으면 가족들이 우리 애가 정말 착했다. 어려서 착했다. 지금도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이야기를 한결같이 해요. 거기에다 당사자들도 자기가 착하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는데 착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모임 명칭도 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착하다는 게 뭐냐? 근데 우리 학술문헌에 안 나와요. 조현병이 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하나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세종에 있을 때 세종시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려봤는데 조현병에 대한 책인데 그게 일본에서 쓴 어떤 그 조현병에 대한 책을 번역해 놓은 책이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책에 1968년도인가 일본의 어떤 학자가 조현병의 특성을 착하다는 거라고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 있다라고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 내용이 뭔지도 하나도 한 줄. 아, 그래서 그냥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2014년도경에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독후감 제가 썼는 게 지금도 살아의 열쇠에 들어가면 먼 독후감에서 제가 올려놔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가지고도 책 쓴 사람이 있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죠. 근데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착하다는 게 뭐냐면 착한 거 맞아요. 근데 착하다는 게 결국은 비주장적인 거더라.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더라. 억울해도 입 꾹 다물고 손해봐도 입 꾹 다물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점점. 이래서 어느 날인가 터지더라. 이렇게 결국은 아 이게 비주장성이구나. 그러니까 좋기는 착하면서 동시에 주장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착한데 주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다. 착한 게 약점으로 작용하면 안 되고 착한 성품은 그대로 지니고 있대. 그러니까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거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플러스 우리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살면 돼요. 플러스 내가 내 주장을 해야 되겠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싫다 해야 되고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거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발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드니까 집으로 들어가고 집에서도 부모들이 몰라주고 힘드니까 집 방으로 틀어박히고 집 방으로 틀어박혀도 안 되니까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로 인터넷 세계, 스마트폰 세계로 빠지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상상의 세계, 망상 환청이 나오고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발병의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거다. 이렇게 봤고 그럼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는 망상 환청하는 놈을 가지고 약 하나를 먹이고 약 하나를 먹이고 쓰면 너 사회생활 해. 이러고 이거 바로 그냥 밖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아니 약 먹었으면 망상 환청하던 놈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면 좋아진 거예요. 컴퓨터 게임하는 걸 가지고 안 좋다는 분들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자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에너지가 없는 게 있고 올라오는 게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에너지는 생산적인 데 쓰이기도 하고 중립적인 거에 쓰이기도 하고 파괴적인 데 쓰이기도 해요. 생산적인 거에 쓰이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 다음 파괴적인 데 쓰이는 거는 화를 낸 뭐 폭력이 나온다 또는 뭐 등등 이런 게 파괴적인 데 쓰이는 거고 그 다음 중립적인 데 쓰이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본다. 하루 종일 TV 드라마만 본다. 하루 종일 노래만 듣는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파괴적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하던 놈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들여다 보고 있으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그다음 그러고 있던 놈이 지방 안에서라도 편안하게 있으면 이거 좋아지는 거고 또 거실에 지방 안에만 있던 놈이 거실에 나와서 지내기 시작하면 거실에 나와서 부모하고 같이 옆에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좋아진 거예요. 그다음 부모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좋아진 거고 사회 속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지 혼자는 못 나가도 부모가 다니는 데는 오만 대 다 따라다니면서 하면 이거 좋아진 거예요. 나올 때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야기 거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이야기했고요. 자,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물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약을 죽으라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라. 자, 치료를 시작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약물 치료, 또 하나는 심리 상담, 가족 관계 개선. 세 가지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약 죽으라고 안 먹으면 심리 상담이라도 받으려면 심리 상담이라도 받게 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 개선하면 근데 약도 안 먹으려고 심리 상담도 안 받으려요. 그럼 남은 거 하나가 가족 관계 개선이에요. 무조건 하고 가족이 내가 지한테 잘해줘서 지가 내한테 와서 착붙게 만들어라. 이거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지가 내한테 와서 착붙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부터 그럼 지가 내한테 와서 착붙으면 어떻게 되는데 약 안 먹는 거 그냥 내버려 놔놔라. 내버려 놔놓고 지가 뭐 경찰서에 신고될 만한 일 생기면 아이고 잘 됐다고 강제 입원시키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놔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가족한테 지가 착 붙으면 엄마 소원이다 약 먹자 하면 그래 내 먹어줄게 하고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가족의 관심사가 아니라 당사자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라. 가족분이 자꾸 내 관심사로 시작하려니까 약을 어쨌든지 병원에 데리고 갈라 하고 약을 먹일라 하고 뭘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 지 관심사로부터 시작해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개선과 대화법. 대화법에서는 크게 보자면 대화의 기반이 있고 대화의 기술이 있습니다. 대화의 기반보다 기술보다 기반이 훨씬 중요합니다. 관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판단적 태도로 임하지 마십시오. 비판단적 태도로 임하십시오. 옳고 그름이 없어야 됩니다. 정답이 없어야 됩니다. 자, 자기 노출이 왜 중요하냐? 자기 노출이 전환점입니다. 자기 노출.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잠깐만 설명할게요. 발병하고 나면 흔히 사회적 붕괴가 와요. 사회적 붕괴가 오면 이거 휴학한다 또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 사회적 붕괴가 와요. 친구가 없어지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와요. 심리적 붕괴가 오면 필연적으로 침습적 반추가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안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요. 그러면 자기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침습적 반출하기는 다시 이게 심리적 붕괴를 심화시키고 심리적 붕괴가 심화되면 사회적 붕괴가 심해지고 그런 별거 아닌 일로 또 재발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나는 이 루프가 돌아가요. 이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습적 반출을 하고 있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을 털어놓게 해야 되죠.
자기 노출하면, 자기 노출한다 해서 바로 선순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노출을 해도 다 털어놔도 다시 뒤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앞으로 가기도 한다. 그럼 자기 노출을 해서 앞으로 가면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수용이 된다. 그래서 자기 수용이 되면 이것은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고 자기 이해는 자기 탐색을 촉진시키고 이것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키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그 제가 파란색 선으로 그리는 이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은 갈림길이다.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수용에 이르는 통로다. 그래서 자기 노출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노출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 노출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자면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을 한다는 것은 비판단적으로 듣는 걸 우리가 경청이라 한다.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하는데 경청에서 경청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해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공감적 이해다. 지 입장이 되어서 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를 공감하게 되고 지를 수용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다시 경청하게 되고 이 루프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 자기 노출과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는 데에서 내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지 입장에 대해서 지를 이해해라.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이 이해를 할 때 겉으로 있는 표면적인 그의 말이나 말의 내용이나 말투 속에 속마음과 민마음이 들어있다는 이 속마음, 민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관계 개선의 핵심, 좋은 관계의 핵심은 이해다. 이해 중에서 공감적 이해다. 자, 돕는다는 것의 핵심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당사자의 증상과 경험을 가족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족이 당사자를 더 잘 이해할수록 당사자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것이고요. 나아갈 길에서 제가 써뒀는데 자 이제 크게 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는 것에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첫 번째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특히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글을 씁니다.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 공부하라. 특히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라. 그게 진짜 공부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아는 게 진짜 공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촛불 배정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를 공부하라. 자, 12가지 제가 읽어볼게요.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 미해결과제 세 번째 약물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효와 부작용 그리고 약물치료 시의 유의점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발병 원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취약성 대응능력 요용 요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당사자의 변화 과정, 크게 봐서 무너지는 과정, 일어서는 과정 이야기했죠. 또 가족의 변화 과정, 아까 제가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야기했잖아요. 그 변화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 오늘 다루었었죠. 일곱 번째,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치료의 방법 아셔야 되고, 여덟 번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 증상이 이게 낯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불안, 분노,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 망상, 환청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와해 증상과 음성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 조울증 관리법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억지로 없애거나 고칠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랬나 그랬나 하고 받아주면 저절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족분들이 증상 가지고 너무 놀라시거나 억지로 고치려고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받아주십시오. 이야기로 아홉 번째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아까 그 네 가지 과업 이야기했잖아요. 약 꾸준히 잘 먹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잘하는 거 이게 병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삶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는 것 확고한 인생 목표를 잡는 거 이게 그래서 당사자들이 다 헤매는 이유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잡히면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히 생기면 그때부터는 당사자들 증상은 별게 아닌 게 돼요. 1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가요.
병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목표를 설정했는데 왜 쉽게 포기하느냐? 쉽게 포기하는 건 진짜가 아니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욕구를 찾아야 되고 진짜 목표를 잡으면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야기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했고, 열 번째, 가족이 당사자를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리고 수용과 지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해서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사회개혁의 방향. 12번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개혁적인 전문가 예시.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가족이 당사자를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쓱 지나갔는데 돕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용과 지원. 요 두 가지고. 이 수용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공부하십시오. 특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결국 하자는 건 요겁니다 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네 가지. 병과 관련된 두 가지, 삶과 관련된 두 가지. 이거를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당사자를 잘 수용해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족, 당사자가 해야 할 일과 가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당사자를 도와주되 당사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당사자를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래 제가 하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전체 방향을 확실히 잡았으면 천천히 가도 어차피 그 길은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야기했고. 그 다음 세 번째, 함께하라. 함께하라. 가족 모임에 참여하라. 혼자서 가기보다는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게 수월하다. 앞에 이야기했죠. 왜 함께해야 되느냐? 사실은 필요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일 것 같으면 함께 안 해도 되죠. 내 혼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른쪽에 써놓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하라. 함께하라. 가족 모임에 참여하라. 혼자서 가기보다는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게 수월하다. 회복 중인 당사자와 앞서간 가족들의 경험담을 경청하라. 그들의 회복 수기를 읽어보라. 심지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또는 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에 가입하라. 가족협회 행사에 참여하라. 제가 그 이야기하거든요. 몸으로라도 부조하십시오. 몸으로라도 참여하십시오. 이야기. 내가 딴 거 못해도 행사할 때 뭐 할 때 내 몸 하나 가주는 게 이게 큰일이에요. 나중에 보건복지부라든지에서 어떤 정책이랑 할 때 행사에 사람들 몇 명 모였나 가지고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디든지 간다. 모임이 있으면 나는 간다. 이 자세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행사에, 가족협회 행사에 참여하라. 단톡방에 참여하고 줌 모임에 참여하라. 마음에 맞는 가족들끼리 소그룹을 만들라. 전국 방방곡곡에 작은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당사자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필수 치료요소들이 있다. 그 치료요소들이 당사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라. 힘을 합하여 함께 주장하고 함께 쟁취해가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의응답도 뭐 아까 그 하나 읽었는데 나머지 아홉 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우리 가족협회 심지어 자체도 30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질의응답 하신 분들께 그 제가 그 답변 써준 거를 보내드리고 혹시라도 더 아셔야 되면 저희한테 전화해서 문의하십사.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또 현장에서도 질의응답 받아주면 좋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현장에 질의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